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또 주 안에서 또 복된 그러한 하루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2007년도 당시에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러한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만들어진 신이라는 그러한 책인데요. 이 책은 옥스퍼드 대학의 리처드 더스킨이라는 사람이 쓴 그러한 책으로서 이 사람이 책을 쓰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책을 펼칠 때 종교를 가졌던 독자들은 책을 덮을 때면 무신론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이 책은요, 그 당시 큰 논쟁거리가 되었죠. 이렇게 신의 존재에 대한 그러한 생각, 이러한 생각은 모든 인류의 역사 속에 계속 진행되어 왔었고, 특별히 과학이 아무리 발달되었어도 그 과학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도 여전히 신의 존재에 대해서 계속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을 때 이 책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네거티브한 그러한 마음을 주었던 그러한 책이었습니다. 이 책에 대항해서 많은 책들이 또 나왔지만 특별히 그 우리가 기독교 작가로 유명한 그러한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쓴 책이 굉장히 또 다른 그러한 이 책을 변증하는 그러한 유명한 책이 나왔었는데요. 그 당시에 굉장히 이 C.S. 루이스가 오랜 기간을 걸쳐서 정말 심사숙고해서 썼던 기적이라는 그러한 책이었습니다. 이 C.S. 루이스 역시도 자기의 경험을 통해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유아기 적에 또 이러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는 그러한 신앙을 자기가 납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던져버렸던 그러한 경험이 있었고요. 또한 그로 인하여서 그는 많은 그러한 이 방황을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또 그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만나 주셨던 하나님을 가지고 그는 기적이었다 얘기를 합니다. 그가 쓴 그런 기적은요, 어떤 그 기반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에 철학적인 기반을 가지고 그 책을 써내려가고 있지만 이거는 유신론자, 무신론자들과 그런 상관이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차원에서 진술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영향을 줬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C.S. 루이스가 이렇게 변증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자기 속에 찾아왔던 그런 특별 섭리 때문에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특별 섭리에 대해서 또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예, 오늘도 우리 한 구절을 가지고 보는데요. 이 구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곧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라는 그런 기적과 같은 사건을 통하여서 말씀을 이어나가려고 하는데요. 신이 존재하는가 라는 그런 질문들을 많은 사람들이 던지고 있는데 그러한 질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신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일들인데 이 보이지 않는 일들을 어떻게든 보이게 할까? 이것은 자기가 직접적으로 경험한 것 외에는 딱히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거다 저거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그 리처드 도킨슨처럼 이런 종교를 접근할 때 인간이 연약함 때에 만들어 놓은 그런 허구일 뿐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자들의 그런 이 주장에 동조를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이라는 그런 어떤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그냥 믿음을 키워나가는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반면에 여러분들 보면은 이 기독교가 이 땅에 전파된 지 2000년이 되었습니다. 2000년이나 전파되는 그러한 긴 여정 속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편안하게 복음이 전해진 게 아니라 오늘 여기 바울로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저들은 어떤 잠깐 동안의 삶을 드린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젊음을 드렸고 청춘을 드렸고 일생을 통하여서 주 앞에 자기 삶을 드린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어떤 보이지 않는 허상 때문에
이런 허상에 붙들려서 자기 삶을 드렸겠습니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나름대로 구체적인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었고요. 또 하나님의 그를 만나주신 그러한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순교를 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 뭐냐면은 그들이 단순히 자기 마음속에서 그려낸 그러한 형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은 만났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만나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순교까지도 감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도 역시 계속 2000년이 지나는 그러한 기독교의 역사 속에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깨달으시고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자기 목숨을 지키고 보호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본능을 거스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특별 섭리다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특별하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를 붙들어 사용하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특별 섭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한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아 기적이라 라는 그러한 말을 또 많이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섭리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운행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공정과 자전을 통하여서 이 거대한 지구가 움직이는 것과 또 사계절이 바뀌는 것과 또 우리가 이러한 자연 환경 속에서 정말 이 인간의 능력과 어떠한 과학으로 풀 수 없는 그러한 신비한 그러한 일들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지 않으면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다라고 깨닫는 일반 섭리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또 신묘막측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체의 모든 세포와 또한 이러한 몸을 지키기 위해서 구성된 모든 이러한 기능들이 정말 유기적으로 원활하게 움직이는 것을 바라볼 때에 인간의 과학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이러한 생명을 복제해낼 수가 없고 또 새롭게 창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오늘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인간을 정말 창조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일반 섭리로 느끼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특별 섭리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또 다른 구체적인 일들을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셨던 것도 특별한 섭리 가운데 만나주셨고요. 오늘 그것을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앞서 얘기했던 그 C.S. 루이스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을 정말 거부했던 무신론자에 가까웠던 그러한 사람인데 그가 다시 변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기를 원했던 것도 그가 개인적으로 체험했던 그러한 기적 때문에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요 이러한 특별한 계시로 가득 채워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라 특별한 현상으로 인하여서 홍해가 갈라지고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지고요, 그리고 또한 병든 자가 고침을 당하고 땅이 갈라져 물이 나오고 이런 수많은 기적들, 이 특별 계시 중에 특별 계시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신 것, 바로 그것이 특별 계시 중에 특별 계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러한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굉장히 스트롱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만드는 것도 사실 이러한 특별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저 역시도 제가 목회를 하는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제 인생 속에 부어주시는 그러한 특별한 어떻게 보면 기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미국에 와서 제가 제 실력으로 공부를 하고 또한 그 많은 학비 있잖아요. 그 학비를 다 낼 수 있는 것도 뭐냐면 그것도 하나님의 개입과 도우심이 아니었으면 절대 불가한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부족할 때마다 등록금이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또 필요에 맞게끔 딱 그만큼만 우리 어떠한 성도들이나 또 어떠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셨고요. 그래서 그런 학비를 내고 공부를 마칠 수 있도록 하셨고 또 목회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몇 번 얘기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또 필요한 것마다 하나님께서 딱 그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고 한 번은요
교회를 새로 개척해서 이제 신문에 좀 광고를 내야 되겠는데 광고비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그 당시에 비쌌습니다. 이걸 어떻게 낼까라고 이렇게 고민을 할 때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과정 속에 전혀 알지도 못하는 분이 갑자기 찾아오셔서 광고비 두 달치를 그냥 딱 주고 가시면서 그분도 역시 어떻게 알고 오셨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시키셔서 그냥 자기는 순종할 뿐이고 자기가 누구인지도 밝히지도 않고 그냥 주고 가셨던 그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수많은 그러한 기적들이요 지금 목회 현장 속에서 제가 체험하고 경험했던 그러한 일들 그런 일들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가는 거죠. 역시 이 바울과 실라도 역시 뭡니까 오늘 이러한 경험들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여러분들 사실 이 옥에 갇혀 있는데 지진이 나고 지진이 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여기 착고가 풀려지고 그리고 또한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이 메인 것이 열려지는 그러한 기적이라는 것 이것은 어떤 한 개인의 삶 속에 임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쓰임받기를 원했던 사람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우리 속에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들 정말 인생 속에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 하나님께 전심으로 찾고 구하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특별하게 부어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넘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이러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아도 우리 속에 부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날마다 깨닫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지금도 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또한 경험케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저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 가운데 더 큰 믿음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저희들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